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가 국산 수입 신차를 통틀어 소비자 구입을 향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5시리즈는 출시 후 6개월 동안 단계적 상승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E클래스는 주춤했던 상승세가 되살아나며 수입차 최고 기록에 다시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의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 조사에 따르면 4월 1주 수입차 구입을 향은 E클래스와 5시리즈가 각각 15%로 공동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BMW의 전기차 모델 i5, 벤츠의 CLE 클래스, 볼보의 EX30이 뒤를 이었습니다. E클래스와 5시리즈는 수입차로서는 처음으로 국산을 포함한 전체 신차 구입을 향해서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최근 둘 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그동안 전체 1, 2위를 지켜온 현대차 산타페와 아이오닉 5N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유력한 국산 신차 모델이 사라진 효과가 컸습니다. 5시리즈와 E클래스 두 모델의 최근 10주간 추이를 보면 E클래스 우세동률, 5시리즈 우세동률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중순 출시된 E클래스는 2월 2에서 3주 연속 수입차 역대 최고 구입의 향률인 16%를 찍었습니다. 벤츠의 간판 모델이자 8년 만에 선보인 풀체인지 모델이라는 출시 효과가 컸습니다. 이후 홍해 물류 대란에 따른 공급 부족과 5시리즈의 할인 프로모션 영향으로 한때 11%까지 급락했으나 물량 부족이 해소되며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10월 석 달 먼저 출시된 5시리즈는 E클래스 출시 직후 한동안 밀렸으나 E클래스의 부진을 틈타 전세를 뒤집고 최근 5주간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E클래스의 공급 차질로 인한 반사 이익 외에도 BMW의 대대적 할인 프로모션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전후 동일 시점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E클래스가 우세합니다. E클래스는 출시일 전후 약 4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5시리즈보다 높은 구입의 향을 유지했고 출시 직후의 상승세도 더 강했습니다. 출시 후 11주차 구입의 향률도 같은 시점에 5시리즈보다 2%포인트 앞섰습니다. 5시리즈는 꺾이지 않는 지구력이 돋보입니다. 출시주까지 한 자릿수였던 구입의 향률이 출시 직후 10% 초반을 다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뒷심을 보이며 6개월이 지난 최근에는 안정적인 15%선을 유지했습니다. 26주차를 끝으로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구입의 향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 조사에서 수입차 구입의 향이 10% 장벽을 처음 돌파한 것은 작년 10월 2주 5시리즈의 출시 후 1주부터입니다. 이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이어가며 불과 반년 만에 두 모델 모두 15%대에 안정적으로 접어든 셈인데요. 두 라이벌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이어질지 수입차 판매일 2위를 다투는 벤츠와 BMW의 올해 성적표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주목됩니다. 컨슈머 인사이트 관계자는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는 판매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양사의 대표 모델이다. 두 모델의 경쟁은 작년 9월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에 머물던 역대 수입차 구입의 향을 14%까지 끌어올렸다며 더욱 치열해질 경쟁에 최전선에 서 있는 E클래스와 5시리즈의 경쟁이 어떤 성과를 낳을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